네, 지난 주말 사이에 있었던 글로벌 뉴스 네 가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 현지 시간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꽤 많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뉴스로는 쿠팡의 실적입니다. 예, 쿠팡이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영업 손실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분기에 발표된 영업 손실은 3억 9,660만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전년 동기에는 1억 3,090만 달러의 손실 기록을 한 바 있는데 이에 대비해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거의 3배 가깝게 손실은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블룸버그 측에서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비용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손실폭은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삼성증권 측에서는요. 수익성 개선을 통해서 결국에는 쿠팡 측에서 영업의 현금 흐름을 다시 한번 입증해야 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이렇게 부진한 실적과 함께 주가가 무려 2자릿수의 급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17%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고 이 나스닥 지수는 1%가 넘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주가는 약보합 수준에 그쳤습니다. 긍정적인 소식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독일에 있는 기가 팩토리에 대해서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독일 측에서는 어려운 시기에 작은 햇살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혔고요. 또 이 독일 공장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대형 조립 공장으로 모델 Y의 생산의 발판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기대감은 높아져가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사이에 양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예, 중국의 성장률의 목표를 5.5%로 제시를 했는데요. 리커창 총리가 전인대 업무 보고에서 이렇게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밝혔습니다. 예, 지방정부 예산을 늘리고 감세를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블룸버그 측에서는 인프라의 투자 확대와 금융정책 완화 등 여러 가지 부양책을 밀어붙일 것이다라고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노무라 증권 측에서는 목표가 너무 높아서 현실적으로 달성하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의견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아베크롬비 앤 피치 그리고 아메리칸 이글이 아주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주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밑돌았습니다. 인플레이션과 물류 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CEO가 직접 나와서 단계적인 혼란일 뿐이다. 우리의 연간 가이던스는 오히려 높여 잡았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상품을 주문하고 있고 공급난 해결을 위해서 항구도 이전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주가가 강보합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마감했지만요. 이 장 마감 이후에 애프터아워에서 갭의 주가는 무려 1%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